튤립을 만들 거거든요. 튤립을 만들어야지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살 꽃잎처럼 잘 다듬어야지. 지금부터 장미꽃을 파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한 뒤에 이게 오각으로 해서 그 오각을 꽃을 만들어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잡고 파줘야지. 당근으로 장미꽃 만들기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다듬어줍니다. 다시 요 꽃잎과 꽃잎 사이를 깎아줘야지. 다시 또 파주고.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칼날이 밖으로 돌게 이렇게 쳐주는 게 더 안전하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꽃잎과 꽃잎살. 여기서 보면 손으로 살짝 눌러주지, 이렇게. 예. 깎으려고 하다 보면 큰 사고를 날고 다칠 수도 있어요.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힘을 빼고 이런 원리로 깎아준 게 이제 잘 다듬은 게 이런 식입니다. 이제 국깎아서 만들어 본데 여기에서 힘을 살살 주어가지고 넓고 길게 계속 이렇게 깎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잘게 쓸어줘요. 똑같은 크기로 끝까지 자르지 말고 가운데 중앙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그냥 말면 딱딱해서 안 마르니까 소금으로 처리해야 돼. 이해가죠? 예. 자, 미리 소금에 절여놓은 게 이거예요. 이것도 딱딱한데? 절인 다음에 이것을 말아주는 거지, 반 접어서. 보이시나요?
절 수 있고. 그러면 이거를 당근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. 당근도 똑같은 색, 비트, 당근, 모든 야채소를 이런 식으로 말아줄 수가 있겠지요. 여기 돌려깎기. 힘을 골고루 줘야지 안 끊어지겠지? 네. 보이죠?